경기연구원에서 온 장윤배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름 바꾼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평이나 원주론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기도의 미군 반환 공여지가 거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바대로 뭐 지금 한 26개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좀 해소해야 되는 반환 공여지인데요. 지금 9개 정도가 지금 반환이 안 됐습니다. 9개가 안 됐고요. 그중에 부평하고 원주가 들어가 있는 거고 대구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6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에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해가지고 3개가 있고요. 동두천에 모빌 케이시 호비 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이 반환,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그 외에도 이제 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 22개 대상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6개가 지금 반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서 개발이 좀 되고 활성화가 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동두천에 뭐 캠프 님불이라고 있는데 그게 반환이 된 다음에 공원 된 거 그 정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 캐슬이라는 데가 또 동두천에 있는데 거기에 동양대라고 제천에서 제천에 있던 학교가 대학이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가 해서 지금 동양대 개소를 해서 그게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 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학교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의 캠프 카일 시어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공공기관이 입주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입주하면서 어느 정도 그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또 빈 땅들이 있습니다. 빈 땅들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오염 처리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파주가 심각한데요. 파주 뭐 캠프 그리브스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왔던 지역이 일부 또 개발이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환에 대한 문제, 반환에 대한 오염 정화 문제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반환이 된 다음에 개발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왔기 때문에 좀 경기도의 어떤 대표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발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동두천과 의정부의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 개발 계획이라는 게 공특법이라고 하는데 특별법에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개발 계획에 따른 그 비용을 민간에 땅을 팔아서 그거를 회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수된 비용은 지금 그 평택 미군기지 조성을 할 때 조성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그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이 안 팔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땅값이 비싸요. 비싸고 그 파주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는 굉장히 그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자들이 이 반환 공여지를 사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빈 땅을 어떤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게 더 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이 경기도에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아까 그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사례가 나왔습니다. 캠프 하야리아는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왜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도로공원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원을 계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까도 문화복지시설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복지시설 좀 우리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좀 좋은 땅인데 알짜배기 땅인데 여기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해달라.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청적으로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구비 지원이.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좀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경기도의 입장에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두천시 오셨겠지만 인구가 9만 8천 명입니다. 9만 8천 명인데 동두천에 있는 반환 대상 공여지가 아까 3개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캠프 KC 캠프 호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860만 평이에요. 860만 평이면 이게 우리 뭐 신도시에서 분당 일산 합친 게 거의 천만 평 되니까 두 개 합친 면적입니다. 이거를 동두천시가 알아서 팔아서 이거를 개발을 해라.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동두천 9만 8천 명밖에 안 되고 경제 자립도 없습니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도 안 됐지만 그 동두천시의 입장은 경기도 입장이고요. 이러한 부분의 반환 협상, 반환 개발 계획, 반환 후에 어떤 개발 자체를 국가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그 필리핀, 뭐 독일 우리가 외국 사례 보시면 다 국가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담 기관이 있었습니다. 반환하면서 전담 기관이 그거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자체가 하라는 건 겁니다. 9만 8천 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 동두천시는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에 오셨겠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 미 이사단 사령부가 있는 레드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CRC 거기는 그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거의 미국이라고 합니다. 나인홀 골프장까지 있는 미국 극장까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자체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를 헐고 아파트를 개발한 다음에 그 비용으로 여기 공원 조성하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에 있는 시설들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토지 매입하고 그 조성 그 자연 그 있는 그대로 조성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인천 원주 오셨겠지만 뭐 지금 당장 오염 정화 그 협상하고 반환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반환 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원하는 시설들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